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럼 나머지 하나님은 뭐야?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귀신이야. 나머지는 마귀야, 마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해도 만드시고 하늘에 떠 있는 해, 동그란 해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달도 만드셨죠, 달. 여러분, 이 밤에는 달이 있죠, 달. 예, 초생달도 있고, 이 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직접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그럼 해가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또 별도 만드셨어요, 별. 별들도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들도 사실은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별들. 별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니까 이 모래만 많이 있으니까는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 모래의 흙에서 이 풀이 나게 하셨어요, 풀. 그래서 땅에서 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풀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나뭇잎파리가 막 생기는 거야. 나뭇잎파리가 막 생기는 거야. 와, 그러더니 줄기에서 봉우리가 하나가 탁 그러더니 봉우리에서 뭐가 생기나 했더니 금방 꽃이 피었어요. 조용히 울지 마, 울지 마. 여기 봐. 꽃이 피었어요. 노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귤 꽃, 여러 가지 꽃이 피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벌레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지 잘 기어다니는 게 뭐지? 그래, 잘 기어다니는 놈부터 만들자. 그렇지, 맞아. 애벌레도 만들고 무당벌레도 만들고 사슴벌레도 만들고 그래, 여러 가지 벌레, 매미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또 만드셨느냐 하면 너는 말이야 기어다녀야 돼. 기어다니는 거야 너는. 그 대신에 눈을 두 개 만들어주겠어. 달팽이. 맞았어요. 이런 달팽이도 만들어가지고 달팽이가 땅을 막 기어다니게 만들었어. 달팽이를 땅을 막 기어다니는 달팽이. 꽃 떨어졌어요. 알았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 하늘에 훌훌 날아다니는 새. 새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용히 좀 해. 말이 많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는 어린이만 이거 나중에 줄 거야. 입 크끔 말하는 어린이는 이제 안 줘.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묻는 말 외에는 절대 대답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훌훌 달리는 너는 부리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 위축하게. 부리가 이쁜 부리가 와 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넌 물 위에서 떠서 막 헤엄도 치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라. 그래서 수많은 새들이 끼룩끼룩끼룩 빡빡빡 빠꾹빠꾹빠꾹 하면서 날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날개는 없이 네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짐승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제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여러 가지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너는 목이 길게 만들어야 되겠다. 목이 길고 너는 깡충깡충하려면 뭐 하니까 공중공중 뛰어다니라. 공중공중. 그래가지고 기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너는 귀엽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는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아주 귀여운 걸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이 짐승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짐승이 됐어요. 앞다리도 만들고 뒷다리도 만들고 우와 너는 개다 개. 진짜 봐. 그래. 화가 났네. 좋아하네. 이런 짐승을 또 만드신 거. 짐승을.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하나님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는 하나님을 몰라. 짐승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냐. 직접 코로다가 불을 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게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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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생 잡아 패요 안 패요? 엄마한테 막 대들어 안 대들어? 안 대들어요. 신경질 부려 안 부려? 그러면서 막 땡깡 부려 안 부려? 안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지멋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을 꼬시는 나와봐죠. 사람을 꼬시는 흉악한 놈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얘가 아니고 이건 놔두시고 이따가 야 나도 왜 그래 내 얘꺼야. 잠깐만 두 손으로 잡아. 이걸로 꼭 잡아. 놓치지 마. 꽉 잡아. 꽉. 아 됐어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꼭 잡고 있어. 이게 이제 뭐가 되나 보자. 이게 뭐가 수박이 되나? 우와, 뭐가 됐느냐? 나 보세요, 이제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야, 뱀이 되었어요, 뱀. 이 뱀이란 놈이 뭐냐면은 이 뱀이란 놈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 이 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이 나타나더니 하와야 하와야. 그러니까 어머 넌 누구니? 이상하게 생겼다. 하와야 너 왜 이거 안 따먹어? 이거 빨리 따먹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따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 이거 따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져서 하나님하고
된 거야. 너 거짓말 하는 거 맞지? 아니야! 나 거짓말 못 해! 근데 이 마귀는 원래 거짓말을 되게 잘해.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마귀 닮은 어린이는 거짓말을 되게 잘해. 나 거짓말 잘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거짓말 사람은 마귀 닮은 어린이. 근데 이 마귀가 뱀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하와를 보셔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야, 너 그거 따먹으면은 죽어. 그러니까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마귀는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따먹어도 괜찮아. 정말? 따먹어. 맛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거 따먹으면은 똑똑해지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려고 그러신 거야. 따먹어. 자꾸만 꼬시니까 정말 따먹어도 되나? 그래가지고 따먹게 된 거야. 그걸. 그리고 아담! 아담! 아담도 이거 하나 따먹어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뱀이 먹으라고 해요. 저놈 뭐야? 저 이상한 놈. 저. 뱀이야, 뱀. 내 말대로 해봐. 맛있어. 저걸 따먹어도 괜찮아? 이걸 따먹으면 똑똑해진대. 그러니까, 얘는 정말 따먹어도 되나?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응. 에이, 괜찮아.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따먹자. 그래가지고 또 따먹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또 따먹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원래는 얼마나 이뻤어. 어디 갔어? 하트가. 저 뒤에 가 있는. 원래는 되게 이뻤잖아. 응?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이뻤어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데 이제 뱀의 마음처럼 꾸불꾸불꾸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 이 뱀은요 아주 꾸불꾸불해요. 그리고 뱀은요 아주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시커멓고 흉측해. 이런 마음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돼 이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맨날 소리만 지르고 동생 잡아패고 누나한테 막 덤비고 신경질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악을 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이런 마음이. 예.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서로 싸우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야 가진 거 다 내놔. 너 돈 있지? 이거 내 거야. 내 돈이란 말이야. 200만 원 내놔! 싫어.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거란 말이야. 이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때려요. 때리지 마. 그래도 막 때리고 나중에는 막 칼을 만들어가지고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칼이다. 야. 서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또 서로 죽이고 분하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칼싸움하고 막 죽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칼에 맞으니까 너무 아프잖아. 이게 분하니까 내가 저놈한테 복수할 거야. 가만히 안 있어. 혼내줄 거야. 그러더니 또 집에 가서 또 뭘 막 만드는 거야. 보니까 뭘 만들어 봤더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칼에 맞았으니까 피가 났으니까 이번엔 내가 더 무서운 걸 만들어서 복수해. 그래. 좋아. 이거만은 저놈을 한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것을 삐죽하게 해야 돼. 삐죽하게 해가지고 팍 쏘면은 저놈이 나한테 오기도 전에 쓰러질 거야. 역시 난 머리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이제 진짜로 활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덤벼. 이야 이야 이야. 이렇게 활을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들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마귀의 뜻대로 살아요? 남의 걸 막 뺏어가지고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야, 우리가 믿긴 뭘 하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귀찮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귀찮고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그래가지고 우상을 앞에 두고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온 거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 우리 모두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자 한다. 웃었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상에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에게 찬송하지 않고. 어? 완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나 봤더니 전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이다! 아, 괴로워! 어? 다 지옥에 갔어. 하나님 보시니까 안 되겠어.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겠어. 천국 가게 하려면은 구세주를 보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구세주를 보내자. 구세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이가 3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천국 갑니다. 싫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럼 지옥 가요. 안 가. 아,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졌어.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3일 있다가 예수님이 3일 있다가 하루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천국 가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해야지, 나를 믿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다들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 어, 교회요? 그래, 이제부터 동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할렐루야.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 간다고 이 교회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통사적인 거 배먹고 저거 하죠 하얀 거 원래는 이렇게 죄가 참 엄청 많았어요 엄청 죄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죄가 많지만 그동안에 잘못도 많이 했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거짓말했어요 도둑질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그 따라서 하세요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착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지 천국 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개씩 착한 일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착한 일은 100개 했는데 나쁜 일을 500개 했어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은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비행기야 비행기 따라서 써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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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미국을 가려면은 헤엄을 쳐서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헤엄을 치면은 부산 앞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 아무리 헤엄을 쳐도 미국까지 못 가 10미터도 못 가서 다 죽어 그런데 우리가 부산으로 안 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야 인천공항 인천공항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야, 비행기를 타는 거야 비행기. 야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자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이 교회 우리 무슨 교회? 선한교회? 선한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데 어떤 어른이는 아우 비행기가 너무 작아 큰 비행기를 옮겨 타자 그러다가 뚝 떨어져 어떤 어린이는 아우 재미없어 아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럼 쑥 떨어져 어떤 어린이는 아우 나 집에서 텔레비 볼래 그러다 뚝 떨어져 어떤 어린이는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에휴 이제 돈도 없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더니 뚝 떨어져 어떤 사람 50살이 넘었어 그랬더니 허리 아파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뚝 떨어져 어떤 사람은 60살이 넘더니 아유 교회 다닌다고 뭐 좋은 일이 있나 그냥 아유 당뇨병 때문에 못 다니겠어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교회를 다녀서 나중에 죽는 날 천국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탁 맞아가지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하고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야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1, 2년 믿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믿어?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죽을 때까지 교회 잘 다닐 거예요 그런 어린이만 손들어봐 아이고 아주 착한 어린이네